지금 앞도 기울잖아요. 네. 그러면 아.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많이. 그다음에 좌우는 이제 아. 내가 이쪽이 네. 더 붙어있을 이쪽으로 기울고. 이제 네. 나중에 추가 뭐 다른 장착할 아, 때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이걸 다 뜯어낼 거 납땜하는 게 전원부 납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미리 빼놓으신 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정기 치시고 그리고 조정기는 항상 제일 위쪽으로 다 챙겨놓으시면 네. 됩니다. 메모리 조정기 같은 경우에 네. 만약에 350하고 이게 두 개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350만 켜고 이거를 켜면은 자동으로 걔를 인식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은 아니 그렇게는 안 되시고 모드를 바꾸는 네,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엔터 누르시면 시스템하고 모델 이렇게 펑션이 뜨시거든요. 네. 넘기시면 모델 아, 모델 가셔서 아하. 셀렉트 있으시면 네. 엔터 한번 누르시면 지금 깜빡거리는 게 선택되신 거 네. 아 위로 누르고 위로 해서 엔터 누르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서 꺾고 껐다가 아하. 키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모델 상황을 보시죠. 550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연결하시고, 이제 나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자 이제 지금 라이트가 있고, 뭐, MV2가 있는데, 아, 네. 지금 가신 건 라이트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멀 엣지 GPS 네? 그러니까 얘를 노멀로 놓게 되면 얘가 꺾는 대로 엘리베이터를 붙이면 얘가 꺾는 대로 꺾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GGPS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나자 V2 이상은 얘를 노멀을 아예 빼버리고 엣지로 얘도 넣을 수 있는데 네. 라이트 같은 게 왜 안 되세요. 그래서 세팅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엣디로 많이 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뛰시는 야외는 이제 GPS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노멀은 말 그대로 노멀 비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꺾이고 막 높낮이도 이걸 무조건 제가 조절하는 대로 네. 되고 그다음에 엣디는 고도 유지 그러니까 스로틀을 중간에 놨을 때 네. 얘가 고도가 유지되는데 좌우는 앞뒤로는 흘러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GPS는 이제 GPS를 다섯 개 이상 잡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고도 유지되고 자리도 고정.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GPS 밖에서 다 잡았을 때 네. 고도 유지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잡고 그냥 끌고 오잖아요. 아. 끌고 왔다가 네. 넣으면 제가 자리 잡을까 지자리가 있어서 그럼 엣디 모드에서는 네. 제가 이렇게 좌우는 이제 대고 고도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고도만. 그럼 제가 그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고도 이동도 안 되나요? 아니 되죠. 그러니까 아 추가적으로 중간일 때. 예, 네, 중간 스로틀 중간에 네. 났을 때 때만 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GPS도 똑같이. 네. 아. 그래서 만약 더 높이 이 정도 있다가 더 올리신다면 더 올리신 다음에 다시 중간을 놓으면 딱 제자리.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 노멀 코스라 콤락은 네. 이제 헬기는 이제 보시면 머리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꼬리예요, 빨간색. 네. 그리고 얘가 머리인데. 노멀로 놨을 때는 이렇게 놓고 비행하시면 앞으로면 앞으로 가겠지.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 꼬리가 돌아갔어요. 러더가 네. 그러면 앞으로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 일로 가야 네. 가잖아. 네. 그게 노멀 모드. 아. 그대로 머리 기준으로 네. 다 돈다고 보시면 네. 되시고. 그다음에 코스락은 아. 처음에 홈 포지션이라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홈 포지션 기준으로 조정자 네. 기준이 아니에요. 네. 홈 포지션 기준으로 무조건 전방이 아. 북쪽 방향을 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홈 포지션을 잡으면 코스락을 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앞으로 밀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일로 가. 코스락. 아. 네. 뒤로 오면 뒤로. 네. 좌우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홈락. 홈락은 얘가 성수신거리가 10m 이상 벗어났을 때만 작동이 돼. 왜냐면 그러니까 10m 안으로 들어오면 코스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네, 홈락은 코스락이라 틀린 게 정면으로 10m 밖으로 벗어나면 코스락으로 당겨도 뒤로 오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대각선 방향 10m 밖에 있는데 얘가 앞뒤가 구분이 안 되실 때 아하.
홈락을 놓고 뒤로 네. 땡기면 얘 홈 포지션 기준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네. 대각선 와서 그래서 10m 안으로 들어오면 시야에 보이기 때문에 네. 코스락을 전환해서 끌고 오시면 되죠. 네. 그래서 부채 살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으로 네. 고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가적인 기능은 따로 없으시고 이제 백홈 백홈은 지금 이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짐벌을 다셔갖고 네. 이제 따로 크게 할 땅은 안 되시고요. 네. 송수신이 끊어졌을 때만 백홈 네. 기능이 되대요. 네. 조종기 끄시면 백홈 돼요. 아. 근데 주의하실 게 얘가 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면 다시 착륙까지 하는데 걔는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냥 직선상으로 예, 네. 최단거리 최고속력으로 와요. 컴포지션 기준으로 그래서 건물이나 전기 쪽 있으면 그냥 갔다가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홈을 하게 되면 상공 그러니까 지상에서 20m 밑에가 기체가 있는 자리가 20m 밑에면 네. 20m까지는 올라가요. 네. 올라갔다가 그 고도에서 홈포지션 쪽으로 와서 15초에서 30초 대기하다가 천천히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공 20m 이상에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고도에서 와서 20m까지 내려온 다음에 15초에서 30초 대기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하시다 보면 이제 네. 멀리 가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이제 LED 색깔이 빨간색 불이 계속 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전압, 전압이 이제 배터리가 없다는 거. 네. 1차 경고는 이제 빨간 불로 계속 알려주는데 그때 바로 끌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경고, 2차 전압으로 제가 세팅해놓은 전압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얘는 고도가 낮으면 착륙인데 고도가 너무 추락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 LED 항상 잘 보셔야 네. 되고 제일 좋게 하는 거는 시간으로 런타임을 네. 재시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전압이 또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훅 떨어져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네. 한 7분에서 7, 8분 정도 타고 비행 끌고 네. 오시면 됩니다. 이제 기능 설명은 거기 네. 해드린 게 다고 이제 준비하는 걸 조종기 켜시고 배터리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 노멀 에티 GPS 모드를 네. 스위치를 5번 갔다 갔다 하면 일정한 속도로 5번 네. 정도 갔다 갔다 하면 얘 노란불로 고정되시잖아요. 네. 이거를 들어서 320. 보실 때는 얘 기체 기준으로 꼭지점을 찍고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초록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수직으로 들어서 LED를 나를 보게 하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지자기 캘리브레이션은 거리 이동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네. 이제 다 됐으면 이제 뺐다가 한번 더 꽂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저기 DJI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300km인데 네. 이제 300km는 국내에서는 한번 잡으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내나 시외 외에는 또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떨 때 하냐면 비행을 하고 촬영을 하시기 전에 네. 낮은 고도에서 날려서 코스락 기능 그러니까 네. 처음에 비행이 아직 연습 숙달이 안 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락을 켜놓고 얘를 돌려요. 네. 러더를 돌린 다음에 얘를 앞으로 밀었는데 아. 정면으로 안 가고 대각선으로 간다. 아, 그러면 다시 일로 간 대각선 네. 그럴 때는 내려서 다시 그 지자기 클리브레이션 네.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자기 클리브레이션 하고 뺐다가 꽂으시면 꽂으신 다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네. 기다리시면 초록불이 LED가 10번 깜빡거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홈포지션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홈포지션은 두 번 정도 잡을 수, 한 번 잡을 수도 있고 두 번 잡을 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요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 8m 이상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제조사에서 네. 그래서 한 번 잡고 야외에서는 한 번 잡고 그 다음에 GPS하고 또 다 잡으면 한 번 더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을 여유 두시고 거리를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홈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게 홈 포지션 얘가 떴던 자리 그래서 홈 포지션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지자기 캘리브레이션은 네. 뭐 안 하셔도 지역
금방 가면 네. 근처에 가면 안 하셔도 되는데 홈포시는 왜냐면 얘가 떴던 자리 기억해야지만 네. 성수신이 끊어지더라도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내기 때문에 GPS가 안 잡혀서 세 번 깜빡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에서 GPS가 하나에서 세 개 정도 잡히면 두 번 깜빡거리고요. 네.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하면 한 번. 이제 한 번. 네. 그다음에 다섯 개 이상 잡으면 빨간 불이 안 오시고. 그다음에 에티 모드로 오면 노란색,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이제 메뉴상 네. 옐로로 네.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주황색 그다음에 뒤에 GPS 개수에 따라서 이제 빨간 불이 오는 거고 GPS를 넣으면 초록색 불. 그다음에 뒤에 빨간색. 네. 그리고 띄우실 때는 에띠로 네. 해놓고 띄우시는 게 편하세요. GPS는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네. 얘가 뜸에서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띠로 띄우신 다음에 띄우고. 밖에서 네. 날리실 때 기준을 말씀 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GPS를 네. 전환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동 거는 거는 이제 네 가지 방법. 이제 그 QRS350은 얘를 전환, 켜고 올리면 바로 전환 그 출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얘는 이 상태에서는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다음에 대각선. 대각선. 네.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지금처럼 휘청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 네. 끄는 방법도 다 똑같아요. 똑같이. 아, 그래서 제일 네. 크게 많이 쓰시는 이 방법이고요. 어떠실 때. 그리고 이렇게 처음 하시면 이제 튕기는 분 있으신데 네. 그걸 하게 되면 아까처럼 휘거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하고 그냥 손을 끝까지 이게 스프링이 제자리에 올 때까지 잡고 있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올리시면 중간 이상 돼야지만 이제 뜨시거든요. 네. 그래서 잡아주셔야 돼요. 확 올리지 마시고 네. 조금 전에처럼 조금 기우는 방향이 있어요. 네. 모터가 밸런스가 또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면은 왜 이러냐면 키를 코스락을 놓고 기본 세팅을 해버리면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